10위는 다가오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음악 아이유의 너의 의미. K차트에 새롭게 진입했네요. 정인게리의 자전거가 9위. 강렬한 워킹댄스로 시선 압도, 카라의 맘마미아가 8위. 시선 압도하면 이분들도 빼놓을 수 없죠. 7위는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제목처럼 갈수록 예뻐지는 분입니다. 박보람의 예뻐졌다가 6위. 5위는 감성 충만한 가을 남자들의 유혹, 위너의 고모해. 여전히 뜨거운 반응,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가 4위. 가요계 대표 춤꾼의 컴백, 박재범의 소굿이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이번 신곡 쉽지 않아는 마음까지 촉촉하게 적시는 감성 퍼포먼스가 특징인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쉽지 않나, 난 쉽지 않나, 넌 어때? 와, 정말
정말 쉽지 않네요. 오, 고독한 남자 향기가 정말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아라 분들은 고양이 춤, 셔플 춤, 복고 춤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안무를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 티아라는 슈가프리랑 제목 같게 설탕 가루를 털어내는 듯한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둘, 셋. 넌 슈가프리, 이제 넌 슈가프리. 역시 티아라 하면 중독성 있는 안무죠.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매력 만점 두 팀의 무대가 두 팀의 컴백 무대가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지만 저 있는 날 이젠 날 알아줄래 baby 엄마가 따라와봐 지금보다 더 뜨겁게 아직 준비가 필요해 그렇지 않아 baby 이 미래 꿈도 있고 내 맘에 녹그랬다